안녕하십니까. 로드 FC 전 챔피언 보나솔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겼던 나카무라 코지, 푸아바라 키오시, 샤넬 자브로프, 만수르 바로나이 제가 다 잡으러 간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일본으로 푸아바라 키오시 후드부로 잡고 나카무라 코지 하이킥으로 잡고 잡으러 오늘 일본으로 떠납니다. 야, 근데 너 그 네. 진짜로 싸워? 네, 진짜 싸우러 오늘 갑니다. 어, 혼자 가지 나를 왜 부른 거야? 제가 싸우면서 촬영은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연락은 했어? 아, 연락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초창기 때 5-6년 정도 활동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싸운다고 뭐 전화나 스파링이나 이런 거 약속을 안 잡았습니다. 그냥 도장 깨기 하러 가는 겁니다. 어? 야, 아 뭐 얘기 된 게 없는 거야? 네, 얘기는 안 됐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옛날처럼 무작정 찾아가는 거죠. 이제 인사 드리고. 야. 마찬 가자. 아니 진짜. 아, 일본은 제 나와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 안 싸우면 어떡해. 제 2의 고향입니다. 아니 걔네가 안 싸우면 어떡해. 야, 무조건 싸웁니다.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다 저랑 도무다치라고 하죠. 친구 다 저랑 친구고 다 그렇습니다. 널 이긴 놈들인데 뭔 친구야. 적이자 친구고 네, 이 바닥에는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냥 없이 가도 돼? 네. 아니 전화나 메일이나 뭐 이런 거 주고받은 게 없어? 네, 없습니다. 전혀? 가서 이제 인사하고 한판 하자. 남자끼리 또 주먹 한번 섞으면 나 친구 되고 다 그런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난 네가 가자 그러길래 뭐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줄 알았지. 비행기표 끊고 네. 뭐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주둥이 파이터가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러면은 이거 영상 지금 올릴 건데 네. 진짜인지 아닌지 저 일본 가서 또 영상 하나 또 올리면 네,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영상 찍자길래 당연히 얘기 되고 날짜까지 잡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 아 날짜는 잡았죠. 저희 출국하는 날은. 네. 아니 약속을 하고 가서 싸워야지. 아니 뭐 저희만 약속 잡으면 되죠. 걔네들 뭐 체육관에 있을 테니까. 그 누구누구 다시 얘기해. 네. 저를 이제 10년 전에 이겼던 나카무라 코지 하이킥으로 저를 잠재웠던 10년 전? 네. 그리고 한 6-7년 됐나? 저를 후드부로 잠재웠던 쿠아바라 키오시 네. 그 두 명을 잡으러 갑니다. 나고야와 오사카로 지금 출발. 야, 너 미친놈 아니야? 네, 지금 나고야 오사카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 미친놈 아니야 뭐 진짜. 전 주둥이 파이터가 아닙니다. 도망자도 뭐, 아닙니다. 뭐라고? 보라돌입니다. 보라입니다. 야 네. 아니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가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어떡해. 이게 기획이죠. 그냥 간다. 무작정 간다. 정문원 대표님한테는 얘기했어? 아니요. 아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제가 허락 받아야 됩니까? 나 몰라. 그냥 믿고 가는 거 그럼. 네 가시죠. 만약에 네. 그 두 선수가 안 싸운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하... 뭐 옆에 있는 애들이라도 때리고 와야지. 야 답 없다 답 없어. 뭐 어떻게든 거기 가서 어. 네. 그 친구들이라도 때리거든 네.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든 네.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말싸움이라도 이기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가까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드부 쿠아바라랑 하이키 코지. 네. 그러면 그렇게 싸울 거야? 하이킥으로 이기고 후드부로 이길 거야? 네. 똑같이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부와 하이킥으로. 자, 야, 너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기획한 몰카 때문에 네. 사람들의 이거 몰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몰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줄 알아. 네. 여러분 이거 몰카 아닙니다. 제가 쿠아바라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카무라 코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뭐 기획하고 뭐 한 게 아니고 지금 핸드폰으로 진짜 공항 오자마자 찍는 영상입니다. 지금 날짜를 좀 보여드려. 아, 11월 8일입니다. 응. 이거 어떻게? 야, 핸드폰도 킬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어, 11월 8일. 지금 편집도 없이 그냥 즉흥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는 건데. 저희 3시 반 비행기인가요? 오후 3시 반? 3시 비행기. 3시 비행기인가요? 저는 일본의 그 선수들이랑 싸우긴다길래 아소리가 뭔가 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뭐 스파링 약속을 잡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은 겁니다. 그냥 가는 거네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그거 해봐. 내가 코우지야 만약에. 해봐. 코지. 너 일본말 할 줄 알아? 코지 싸우자. 근데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제 일본 못 간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일본말이. 코지. 그럼 한국말로 할 거야? 야메로. 야메떼 구다사이. 야, 야메떼 구다사이는 뭐야? 김오치 일본. 네,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일본말. 네. 들으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네. 뭐 라이브를 가능하면 라이브로 네, 라이브를 키든 뭐 영상을 이렇게 올리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 진짜 싸우러 갑니다. 저는 끌려가는 거고요. 네. 파이팅. 근데 야, 너 싸우러 갔는데 경비는 내가 왜 내냐? 네, 저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